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상 유튜버 JJ입니다. 일상 유튜버 JJ의 먹방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뭐 조용히 먹는다 그래도 음식을 소개를 해드리고 먹는 게 낫겠죠? 자, 앞에 보이시는 거는 치킨 다리, 넓적다리 4개, BHC의 붐바 스틱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제가 만든 건데 참치에다가 양파를 잘게 썰어가지고 거기다 마요네즈 이렇게 볶아서 파슬리 솔솔 올려놓은 참치마요, 그리고 김, 그리고 이거는 되게 먹어보고 싶었던 건데 통스팸에다가 에어프라이어에다가 통스팸을 넣고 구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숙 계란후라이 3개, 김치, 치킨무, 밥은 햇반 3개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음료수부터 한번 따라주고. 실패. 이거 막 그 김 빠지기 전에 이렇게 오늘은 그냥 별 설명 크게 많이 없이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먹방 하려고 뒤에를 따로 꾸미거나 이런 거는 아니야. 원래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먹방을 하면은 자, 그럼 맛있게 먹겠습니다. 뭐부터 먹어야 되나? 붐바 스틱 먹어볼게요. 넓적다리. 이야, 넓적다리. 넓적다리를 갖다가 그냥 와, 이거는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네. 야, 이 붐바 스틱이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그 짭조름하고 칼칼하고 매콤 갈릭 마요를 뿌려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먹방을 이것저것 되게 많이 보는데 유디티님이 이렇게 갈릭마요 같이 드시더라고요. 너무 맛있어 보였어. 너무 먹고 싶어봤어. 또 갈릭마요 묻은 쪽을 갖다가 그냥 통스팸 통으로다가 그냥 한 번에 그냥 진짜 맛있네요. 겉에는 바삭 반숙 계란 딱 해가지고 위에다 촉촉하게 올려가지고 이대로 갑니다. 스팸에다가 김치 딱 올려서
맛있긴 한데 좀 짜. 밥이 없으면 못 먹을 것 같아. 참치마요를 딱 올립니다. 이렇게. 제가 막 많이 먹지는 못해요. 근데 지금 오늘 저녁 식사 굶고서 지금 먹방 촬영을 하고 있어서 너무 맛있네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공약한 대로 만약에 이게 조회수가 15만이 넘어가면은 채널 아트에다가 먹방 유튜버가 가장 크게 보이게 먹방 유튜버 JJ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 조회수를 15만 건 넘으면은 그렇게 한다 그랬는데 요즘에 사실 기준의 인기가 뭐 많았던 그런 콘텐츠가 아니면은 10만에 넘기는 것도 아슬아슬하거든요. 그러니까 10만회를 넘기면은 잘못하면 또 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먹방이 15만회가 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15만회로 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먹으면 삼각김밥이 쉬워요. 스팸이 되게 짰었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간이 딱 맞아. 그냥 여러분 근데 통스팸은 조금 비추해요. 나 되게 맛있을 줄 알았는데 한 두 입 먹으면은 짜서 못 먹어요.
잘 먹었습니다. 일상 유튜버 JJ였습니다. 아따, 아따, 아따 잘 먹었네.